입원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환자 경험 평가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란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치료 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017년 처음 실시한 환자 경험 평가에서 의료진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개인적 측면에 대한 의료진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관 아래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2차 환자 경험 평가를 실시합니다. 2차 평가는 평가 대상 기관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자 경험 평가, 시행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해 병원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선호, 필요, 가치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환자중심 의료문화가 정착하게 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환자경험평가, 더 좋은 의료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환자경험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